안녕하세요. 황태입니다. 외국인들한테 한국 하면 어떤 게 연상되느냐 라고 묻잖아요. 그럼 노사분규, 데모 같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모든 문제 해결을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이상한 노래 틀어놓고 국회에 몰려가고 또 언론에서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한국인들이 유난히 데모 같은 집단 행동을 많이 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한국에만 유난히 문제가 많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 피가 뜨거워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건 뭘까요? 참으로 궁금한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세기 생물학의 거장 리처드 도킨스는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인간의 이 같은 행동을 이기적 유전자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유전자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이 책 동물에게도 문화가 있다는 그런 행동의 많은 부분을 모방이라는 문화적 요인으로 설명합니다. 진이라는 유전적인 요인 외에 모방이란 문화적 요인, 밈이 행동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방의 영향이 끼치는 사례를 보죠. 거피는요, 물고기의 일종입니다. 거피 암컷은 몸에 오렌지색이 많은 화려한 수컷을 좋아합니다.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하지만 조건을 바꾸잖아요? 그럼 다른 결과를 보입니다. 짝짓기 대상을 만나기 전에 다른 암컷들이 짝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른 암컷이 선택했던 수컷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20번의 실험 중 17번이 그랬습니다. 짝 선택에 있어 유전적 요인보다 모방이란 문화적 요인이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셈입니다. 근데 이는요, 우리 인간에게도 해당합니다. 여학생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같은 과의 평범한 남학생에게 여자친구가 생기잖아요.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문이 나게 되잖아요. 그럼 많은 여학생들은요, 이 학생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 그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죠. 짝 선택에 모방이 영향을 끼치는 정도는요,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경험이 많은 암컷은 모방보다 자기 판단에 의존합니다. 반면에 젊은 암컷은요, 모방에 많이 의존합니다. 아마 시간이나 노력 등 비용을 줄이기 위한 행동일 겁니다. 다음 이슈는요, 학습입니다. 학습. 학습이란 인간만이 가진 특성일까요? 아니면 동물들도 학습을 할까요? 일본 마카쿠 원숭이인 이모의 이야기는 그런 면에서 유명합니다. 이모의 이야기는요, 1953년 9월 일본의 고시마 섬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연구자들이 준 고구마를 근처 개울물에 씻어 먹습니다. 이를 본 이모 원숭이의 동료들과 친척들이 이 선구적인 미식가의 뒤를 이어 고구마를 씻어 먹는 기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합니다. 몇 년이 지나자 이 섬에 사는 대부분의 원숭이들은요,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습니다. 바로 모방을 통해 학습을 한 것이죠. 다음에는 좀 더 난이도가 높은 실험을 진행합니다. 밀가루에 밀을 주는데 해변에다 뿌려줍니다. 그렇다면 밀이 모래와 섞입니다. 밀 씹는 맛이 좋지 않죠. 혁신가인 이모 원숭이는 새롭게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는 모래와 뒤섞인 밀을 물에 던집니다. 그러면 모래는 가라앉고 밀은 물 위에 뜹니다. 분류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기술은 어려워서 그런지 고구마를 씻는 기술만큼 널리 퍼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동물들도 모방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를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타고난 천성대로 행동하느냐 아니면 후천적 노력에 의해 변화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이 책은 그런 논쟁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둘 다 맞는다 라는 것입니다. 동물을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요, 생물학적 유전자 진과 문화적 유전자 밈입니다. 유전의 영역을 생명의 본질적인 면에서 인간 문화로까지 확장한 것이 이른바 밈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적 개념인 밈은 저자가 만든 용어입니다. 바로 모방을 의미합니다. 유전자는 하나의 생명체에서 다른 생명체로 복제되지만 밈은
모방을 통해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복제됩니다. 결론적으로 밈은 유전적 전달이 아니라 모방이라는 매개물로 전해지는 문화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생일 때마다 부르는 Happy Birthday to You라는 노래 있죠? 밈의 대표 선수입니다. 언제부터 어떤 사건 때문에 생일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요, 생일 노래로서 우리 사회에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 노래가 바로 밈입니다. 모방입니다. 여러분 조직은 어떤 문화를 갖고 있습니까? 현재 문화로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나요? 어떤 문화를 가진 조직으로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문화적 유전자를 필요로 하십니까? 사람들은 모방에 의해서 끊임없이 바뀐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